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서 4명이 보합권장을 예상을 했고요. 1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역시 보합장 DY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 및 2차전지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J컨텐츠 유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CI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 기조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뭐 미국 증시가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 압력, 우리나라 오늘 시장도 좀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장 마감 후에 발표했죠. 넷플릭스 실적이 좀 발표를 하면서 뭐 예상에 부합하는 그 구독자 수를 발표했음에도 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시간의 주가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우리나라 뭐 메타버스 뭐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LG 에너솔루션, 뭐 청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제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었고 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한 불을 끄면서 지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 랠리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락세를 미국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제 반등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뭐 그런 그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나 그럴 만한 모멘텀들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미국이 어떤 제조업 지수가 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됐는데 폭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18일에 발표된 그 뉴욕 쪽에서 제조업 지수의 부진과는 많이 대비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강한 좀 확신, 경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증시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답답한 장세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수출주 위주인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중장기로 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실적 장세 더 펼쳐지는 만큼 종목들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결국에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수급 회복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어제 이제 데스킷 바운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오늘 개파락 이후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뭐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환불금에 대한 자금이 개별주 위주로의 수급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장은 생각보다는 조금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거의 한 7거래, 8거래일 동안 좀 제법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 조정이 나오는 섹터군들 하지만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LG 이노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펀드멘탈 그리고 이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LG 이노텍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G 이노텍 지금 3개월째 계속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그 최근 3개월 동안 이 올렸던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우선 아이폰 쪽에서의 13번째 시리즈 판매가 호조가 되는 게 지금 계속 눈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올 하반기 때 아이폰에 대한 아이폰 뭐 새로운 그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카메라 화소수가 증가했을 때 LG 이노텍의 이 부품 단가는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상 뭐 분기나 연간 실적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어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이 M&A 그리고 다른 이 애플이 또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대 고객사들을 확보한 이 LG 이노텍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 대비해서는 이 변동성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11월 이후에 어떤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인데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을 때도 거의 조정을 안 받았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도 많이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48만 원, 거의 50만 원 가까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이폰과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는 LG 이노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김태성 팀장님은 J컨텐츠리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일단 이 OTT 업체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간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OTT 플랫폼 업체들은 당연히 경쟁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 업체하고는 저는 완전하게 이제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넷플릭스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J컨텐츠리가 굉장히 또 좋은 기회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이제 지난해 이제 추석 연휴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엄청나게 대유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K 콘텐츠에 대한 열풍 그리고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이 세상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또 OTT 플랫폼 업체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콘텐츠를 제작을 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면서 저는 J컨텐츠리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시세 기대해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포트에 담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J컨텐츠리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